전쟁 나면 저희는 여기 있는 거 좀 중요한 거 들고 뛰어야 되거든요. 전쟁 나거나 불나면 얘네들을 제일 먼저 갖고 어디로 대피를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매뉴얼이 있어요. 들고 가야 되는 거. 딱 하나 남은 거. 네, 딱 하나. 한 점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있죠. 어떤 거요? 일반인들이 모를 만한 표본 제작 세 가지 정도를 좀 체험을 해보고 턱 끝부터 배 타고 쭉 내려가고 이게 마디마디 다 잘라서 다리를 다 잘라야 되거든요. 다시 하나 찍어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지점을 보면 얘는 전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안에 들어갔어. 여기가 그래서 이제 쭉쭉 수정보거든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이게 사실 여기 안에 뭐가 담겼는지도 사실 보이죠? 네, 잘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박사님 눈으로 보이세요? 눈으로 안 보여. 눈으로 안 보이는 사이즈지. 그림상으로 봤을 때 크게 와닿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응? 이게 뭐가 대단한 거지? 이게 저희 무척추가 이슈로 못받는 아니요 약간 아니 왜냐면 눈에 보이는 곤충이나 식물이나 이런 애들은 사람들의 생활하고 직접 연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근데 무척추는 사이즈도 작고 숫자가 일단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눈에 보이는 사람들 무척추 뭐하러 하는 거야 이러긴 하지만 어쨌든 풍물이 생성한 그 영양소를 큰 동물한테까지 전달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무척추라고 보시면 될까요? 식물 플랑크톤이나 뭐 이런 해조류 이런 애들을 작은 무척추 동물이 먹고 얘네들을 물고기들이 먹고 물고기를 사람이 먹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 얘기할 때 하나가 무너지면 뒤로 연달아 무너진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가장 그 기본에 있는 생물들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중요하지 않은 생물이 없죠 사실. 오늘 피디님하고 같이 할 거는 소형 무척추 동물에 속하는 유광류 표본 만드는 작업하고 근데 유광류가 어떤 거예요? 크기가 한 300 마이크로미터에서 1mm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룹이 하나 있어요. 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는데 바닥에 모래 사이에 사는 그런 갈고리 노벌레 먹이라는 그룹이 또 작은 그룹이 또 있는데 네. 그 그룹에 대해서 우리 보실 거예요. 더 세세하게 관찰을 하면 몸을 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네. 마디 다 잘라서 다리를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종동전이 돼요. 그냥 이거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요렇게 생긴 애들이 몇십 종이 되기 때문에 종까지 내려가려면 얘네들을 다 거에서 요광류를 골라내고 그 골라낸 요광류를 형태 관찰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만드는 과정들을 오늘 하실 거예요. 그 보면은 그냥 바닥에 흙 덩어리를 모아놓은 것 같은데 네, 현미경 밑에서 보면은 요 안에도 한 몇천 마리까지 많은 경우는 크기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네. 눈으로 보고 필요한 생물만 딱 채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크기가 작은 생물들은 그랩이나 코어라는 장비를 쓰는데 그 안에 흙을 쭉 담아가지고 배 위로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일단 물로 헹궈가지고 얘네들만 담아갖고 와요. 체 종류예요. 체 종류인데 여기 보시면 얘는 구멍이 굉장히 성기게 돼 있고 얘는 되게 63 마이크로미터. 거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죠. 네. 플라스틱 판 같은 느낌. 네. 여기에 걸리는 그런 작은 애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샘플, 현장 샘플인데요. 현장에서 흙을 떠갖고 와서 다시 이렇게 채나 이런 걸로 걸러요. 생물만 다시 뽑아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냥 랜덤하게 푸는 건가요? 근데 이제 완전히 가서 모르는 데 가서 뜨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이미 보고된 생물인 경우에는 이제 논문에 보면 어떤 환경에서 채집됐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유사한 환경. 근데 원하는 생물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반반은 되는지? 반도 안 되죠 사실은. 아 진짜요? 어떤 애들이 가라앉으니까 한번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도 이 생물에는 크게 영향이 없나요? 걔네 입장에서는 엄청 해일이 몰려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미 죽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에 9월에 태안에 가서 채집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모니터로 볼 수 있다는 거. 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봐도 흙탕물 정도만 네, 보이는 그쵸.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이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생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얘는 좀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왜냐면 눈으로 보면 점으로 보이거든요 얘는. 사이즈가 큰 게 맞나요? 개 중 큰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연구하는 요광류라고 하는 건데요. 700에서 8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알을 달고 있는 암컷이거든요. 이게. 아 이게 알이에요? 네, 알주머니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 알은 아니에요. 저 부유물이랑 구별을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구분을 못하죠 사실.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얘네들을 다 하나 하나 다 골라내요 눈으로.
그냥 클래식하게 쓰는 건데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네. 파는 것도 있는데 저희 애들은 작아서 파는 걸로는 하기가 좀 힘들고요. 텅스텐 와이어를 KOH 용역으로 녹여가지고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끝이 이렇게 가늘어져요. 제가. 요거는 노루프라고 하는데 끝이 뭐야? 동그랗죠. 몰랐어요. 이거는 가늘게 뺀 다음에 끝을 저희가 말아요. 애들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집게로 찝으면 부셔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띄우면은 뜨거든요. 이렇게 떠서 옮겨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옮겨요. 진흙탕에 있을 때보다는 좀 잘 보이네요. 이거 직접 만드시는 게 신기하네요. 이거 젓가락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거 김빨 자른 거예요. 김빨이? 김 많은. 아, 그거 김빨. 이게, 네. 아, 이거 너무 작아서 해보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10배예요. 10배로 봤을 때 이 정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최대예요. 머리 가슴 배를 일단 먼저 나눠야 되는데 여기가 머리고요. 네. 가슴다리가 지금 여기가 네 번째 가슴다리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네 번째, 세 번째, 여기 좀 붙었네. 두 번째, 첫 번째까지 있고요. 여기도 뭐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얼굴에 입 부분에 네 가지로 나눠요. 사람도 보면 입술이 있고, 이가 있고, 혀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얘네들도 그 역할을 하는 네 가지 구기부가 있거든요. 몸 마디 자르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전집에서 전 잘라보셨죠, 이렇게. 전집에서 전 자르듯이. 오! 됐다! 아닌가? 잘 잘렸어요. 야. 오, 너무 돌아다닌다 얘. 네, 잘랐습니다. 일단은 한마디는 피디님이 또 여기 한마디, 이 위에 요 마디 있죠? 이 핀으로 여기 몸을 하나를 누르세요. 한쪽 핀으로 누르고 반대 핀으로 이렇게 그으면 네. 끊어지거든요. 와, 진짜 안 보이네 이거. 점처럼 보이는 애 근처로 일단 핀을 가져가세요. 끼우세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너무 흔들리는데 받쳐야 돼. 손을 손가락을 바닥에다 더 붙이세요. 아, 이렇게? 나머지 애들을 다 최대한 받쳐가지고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잘라야지. 어떻게 먹어요 근데 여기서? 누르신 손을 살짝 돌려야죠. 아, 이렇게요? 아니 몸까지 돌릴 필요 없고. 됐다 선생님. 됐어요. 오, 저 했죠? 네. 오, 잘하시는데. 아, 위에 애들까지 끊어내셔야 돼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됐다! 또 됐어! 너무 금방 하시는데? 여기를 끊으셨잖아요. 요거 지금 한 마디를 지금 끊어내신 거예요. 네. 요게 거기 붙어있는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부분 해부를 하면 요걸 다 한 조각 다시 또 옮겨가지고 옮기실 건가? 저 한번 옮겨.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게 다른 데다 옮겨야 되는데 그러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혹시 잃어버리신 적 있으실까요? 그거 저 이제 공부할 때는 저도 많이.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흔한 애들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네. 23년 날짜는 9월 뭐 며칠이었고 위아까 이게 네 번째 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어느 부위인지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를 해놔요. 과학 현미경으로 옮겨서 관찰을 할 거예요. 오, 과연 신종일지? 그런 거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다리 하나잖아요. 다리 하나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몸의 여러 부위를 다 관찰을 해야지. 아, 그렇군요. 오~ 여기 지금 해부해 놓으신 거 좀 더 올릴게요. 오, 잘 자르셨다. 진짜요? 큰일 나게. 다리가 좀 많이 퇴화된 타입이거든요. 원래 얘네들은 겉으로 이렇게 마디가 세 마디 정도? 기본형이 세 마디가 있고 안쪽에 세 마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외지는 두 마디 정도로 지금 퇴화가 돼 있고 네. 내지는 거의 한 마디만. 그래서 보통 이 마디가 몇 개냐, 여기 붙어있는 털이 안쪽에 몇 개, 바깥쪽에 몇 개 이런. 그리고 아까 입도 말씀드렸잖아요. 입에도 뭐 여섯 가지, 기본적으로 입 네 가지에다가 머리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구조의 뭐 마디수, 세타수, 네. 털수 네. 그런 걸로 이제 분류키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12년도에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얘는 몸의 고리를 떼어내고 다리 부분만 지금 남긴 거예요. 네. 요 안에 이렇게 세 마디. 이렇게 바깥쪽에 또 하나, 둘, 세 마디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세타도 아까 걔네보다 훨씬 좀 튼튼해 보이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무척추 동물에 이렇게 많은 종이 있는지도 몰랐고 네네네. 공을 보려면 진짜 마디마디 하나 분해해서 봐야 되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고 아, 네. 네, 그게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저희 무척추의 아주 한 그룹에 정말 사실 그룹마다 다 표본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그중에 이제 제가 연구하는 그룹에 애들은 표본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를 오늘 그냥 한번 체험해 보신 거예요. 네, 아유,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점수 한번 매겨보자. 몇 아, 점수요? 네. 그 정도면 한 단순히 해부하는 것만 놓고 보면 한 9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유종 리스트에 있는 무척추 동물 표본 한두 개만 좀 찾아줄 수 있어요? 약간 좀 특별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얼핏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얘는 우리나라에서 요 지역 전라도 내장산 네. 요쪽에서만 잡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외국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미라고 현재까지는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곰팡이도 표본을 하는 줄을 아예 몰랐었거든요. 저는. 표본을 한다기보다는 저거는 저희 배양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표본은 이제 죽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배양은 이제 살아있는 거기서 인공적으로 자랄 수 있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곰팡이까지 굳이 표본으로 만드냐라는 생각도 또 누군가 할 수 있고. 균류는 사실 없었으면은 지구가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중생 때쯤 되면 이제 엄청 큰 나무나 막 양치식물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공룡이 자꾸 뜯어먹으니까 얘들이 나무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들어요. 리그닌이라는 성분을. 죽으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 리그닌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쌓이면은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 석탄이 됐는데 네. 순환이 안 되니까 생물들이 더 살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네. 나타난 게 곰팡이예요. 곰팡이가 리그닌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석탄이 안 만들어집니다. 어 그래요? 네. 어 몰랐어. 그러면 플라스틱 지금 분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요? 네. 분해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아무리 쌓여도 그걸 분해하는 애가 나타날 거예요. 오 곰팡이가 상당히 중요한 친구였군요. 그럼요. 곰팡이 없으면 멸망한다니까. 근데 왜 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균은 뭔가 나쁜 것 같잖아요. 세균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균하고 세균을 생각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균류는 네.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단세포로 자라면서 효모.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 이것들은 다 곰팡이. 버섯이나 곰팡이는 이렇게 실 모양으로 자랍니다. 균사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곰팡이는 네. 비 오면 벽지에서 그냥 그렇죠. 초록빛으로 피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형태적으로나 좀 예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네. 뒤집어보면 또 다르거든요. 모양이 다 다른데 색깔도 다르고 또 요거는 뒤집으면 무슨 색깔일까요? 어? 전혀 저 갈색 아닐까요? 노란색. 오 뭐야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내는 이런 애들도 있고 빨간색 이 배양체를 만들고 네. 보관하는 이유는 뭐 거기서 만일에 좋은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약이 나올 수도 있고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대비해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미생물도 사실 멸종이라는 말을 좀 쓰기 힘들지만 네. 만일에 멸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걸 갖고 있잖아요. 네. 다시 살려낼 수도 있죠. 지금 작업하실 거는 네. 저희가 이제 그 야외에서 네. 단버섯을 채취를 해서 보직을 분리를 해가지고 균주 배양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배지 종류 중에 네. PDA라는 배지고요. 포테이토 성분이 들어간 배지. 오! 혹시 고구마도 있나요? 고구마는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 붙어 있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이에요. 저 고라니 표본이나 이런 거 할 때 메스를 갈아주거나 무척추 할 때는 따로 이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소독하는 거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유가 있는지 한 종이 자라야 되는데 네. 오염된 다른 애들이 같이 자라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멸균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꼭 네. 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냥 이렇게 푹 집어서 올리면 안 되나요? 코크보러라고 하는 작업도구인데 코크보라요? 코크보러 아 코크보러 러 이걸 해보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저 고라니 때 죽을 뻔했거든요. 아, 다시 하나 찍어볼까요? 네. 코커보러. 코크보러. 야외 조사에서 재미있는. 성공했네요, 그래도. 네. 올려주고. 저희가 원하는 온도에서 배양기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균사가 퍼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무척추 동물 같은 경우는 다리 하나하나랑 자세히 봐야지 어떤 종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곰팡이도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곰팡이도 균사가 자라는 모양이 다 다르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포자가 달리는 모양도 다 다르고 버섯 같은 경우는 그 대부터 해서 갓부터 해서 주름부터 해서 거기에 다 모양이 엄청 다양해요. 그 현미경만 보고 예전에는 학자들이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도 힘든 것들이 있으니까 DNA 보소. 그럼 현미경으로 봐도 똑같아 보인다. 그 정도로 비슷한 애들이 있죠. 비슷한 애들이 많구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자가 어떻게 달리는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현미경으로요? 이게 포자인가요? 네. 그러면 이 포자의 생김새는 자기 종을 좀 결정하는 게 있나요? 부의 크기, 가로생 부의 길. 특별한 무늬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장식품 같은 거 달린 것도 있고. 그럼 약간 이런 걸 하시다가 새로운 종을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달거나 뭐 주는 게 있나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걸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요? 혹시 붙이신 게 있으실까요? 그럼 저 수십 개 붙여요. 어, 진짜요? 이현버섯 뭐 이런 거 있나요? 돌아가시고 나면 네, 누군가 붙여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뭐 학명에 이현 딱딱 들어간다고요? 그 학명을 쓸 때는 제 이름을 오! 알아가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수본이 25년 1925년? 네. 어. 요 머루라고 생긴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1927년. 와, 이게 제일 오래된 건가요, 여기서? 네. 아니,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왜 표본의 역사가 끊겼냐면 6.25 전쟁 때. 그 이전에 있던 거 대부분이 화재로 많이 소실이 됐어요. 전쟁이 많이 났어요. 하나 딱 골라서 네. 들고 나가면 어떤 거 들고 나가실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매뉴얼이 있어요. 들고 가야 되는 거. 어떤 거죠? 기준 표본. 이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에 기준이 되는 표본이 그 기준 표본 중에서 하나 고르셔야 돼요. 기준 표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정기준 표본, 콜로테이프라는 콜로라는 게 하나라는 뜻인 거잖아요. 기준 표본 중에서도 하나, 정, 한 점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있죠. 어떤 거? 누가 와서 찾을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실물은 아니고 어? 이미지로. 어, 왜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 누가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자꾸 열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는 제주 고사리 3이라고 하는 식물의 홀로 타입인데 모든 거에 신종을 찾으면 논문을 써요. 이렇게 논문에다가 이게 타입이고 이거는 어느 표본 간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까지 써놔야 돼요. 홀로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논문에서 지정을 하고 얘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어, 이렇게 무신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저희 자원관에 보관해 온 기준 표본은 어딘가 하나씩은 다 빨간색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빨간 색깔을 쓰면은 기준 표본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사실 전쟁 나면 저희는 여기 있는 거 좀 중요한 거 들고 뛰어야 되거든요. 매뉴얼에 얘네들을 제일 먼저 갖고 어디로 대피를 해야 돼. 모든 표본 제작 다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독특한 표본들을 직접 보고 만들어 보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좀 딴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사는 애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다? 곰팡이도 색상하고 형태가 그렇게 다양한데 무척추 동물 같은 경우도 얘가 어떤 종인지 부르기가 힘들 만큼 종류가 많았잖아요. 고라니 같은 경우도 발바닥이 이렇게 생겼구나, 발바닥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구나 그때 알았던 것 같고 장은이 발이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발 만져봤을 때 말랑거리고 무척추 동물 박사님이 그 다루시는 그 생물들이 되게 귀엽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죠? 솔직히 좀 제 눈에는 별로 귀여워 보이지 않거든요. 확대해서 관찰하고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요 안에 그 얘네들만의 귀여움? 그런 것처럼 좀 자세히 보니까 그 친구들의 매력을 좀 알게 된 느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재미있는 과학 체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봄부터 겁나 멋있게 근무처럼 딱 정말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쓰는 그 문입니다.